임신년 기우월 정유일 무신시에 태어난 33살 남자 자주예요. 정화일관에 대해서입니다. 정화에 대해서 금방 했잖아요. 지지로는 안 들어갔는데 정화의 개념에 대해서만 금방 설명을 드렸는데 일주론도 내가 설명했으니까 일단 일주론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어. 정화는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뭘 바라겠어요? 첫째는 경금이 방금 있는지, 경금을 용광로가 철광석을 재련을 누구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목 감목을 목걸 해야지. 왜 감목을 바라겠어요? 심지를 하시 심지 촛불에 심지가 있어야 정화가 꺼지지 않아. 근데 두개다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없어. 그럼 경금을 녹일 철광석이 없고, 갑목을 심지로 써서 정화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 돼서 세상에 불을 밝히든지, 한계를 녹이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갑목도 없어. 그럼 정화가 뭘 해야 돼? 금극지요. 불 어? 밝힌다. 불 밝힌다. 아니, 정화가 심지가 없다 그랬더니. 말로 역할을 한다. 삼국지에서 봉사? 생국제하거나 금체로 봐야 되고. 유동사주는 정확 할 일이 없잖아요. 사람도 봉사. 목이라도 켜야 되는데 목도 없어.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생극제하러 간다니까 이런 사주는 그냥 화생도 토생금 가는 사주야 그냥. 그러니까 뭘 봐야 돼? 억부를 봐야 되겠지. 억부를 보면서. 그럼 화생토 토생금을 해야 돼. 자, 여기로 보니까 식신이고, 여기로 보니까 상관이죠. 상관이 또 우리가 이제, 무토는 큰 산인데, 신이 절벽이죠. 암벽, 바위. 암벽산이라고. 암벽산, 절벽산. 암벽산에 정화가 뭐예요? 별도 되고, 여기서 달이라고 봐야죠. 여기서 촛불로 보면, 좀, 뭐, 물 촛불로도 볼수 있지. 달도 되고, 촛불로도 되고, 여러 가지 불 형상이잖아요? 기토는 그 옆에 뭐가 있어? 큰산 옆에 오솔길도 되겠지만은, 밭대기도 되겠잖아요. 밭. 임수는 호수. 근데 이게 탁수로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때요? 6월에, 찬서리가 내리는 6월 신시에, 해가, 완전히 해가 지지는 않았어. 해가 절 무렵에 큰 암벽산에 촛불이 있고 그 옆에 밭이 있고 그 옆에 호수가 있다. 또 근데 임수는 굉장히 강하죠. 신의 장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탁수도 되는데 논밭에 밭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도 돼. 그렇잖아요. 물 가득 차 있잖아. 기토 밭에. 그러니까 가을에 찬설이 내리는 가을에 큰 절벽산에 달은 떠 있는데 그 옆에 밭에는 물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도 보고, 오솔길 옆에 호수가 하나 있네. 이렇게도 보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다고 말이에요. 큰 밭에 호수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좀 외로운 모습 아니야? 큰 산에 촛불 켜놓고, 외로움을 탄다고도, 물론 남자지 하더라도. 그러면 뭘 깔았다? 문지. 생지 문창성 그렇지. 문창성도 되고, 생지도 되고, 천을길도. 천을기 천을길을 깔고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어디 가나 사람들은 이제 좋아하는데, 근데 문창성을 깔고 있으면 똑똑하고, 똑하다. 인물도 괜찮다겠죠. 그 다음에 생지를 깔고 있으면은, 총명하고 똑 잘생겼다. 똑똑하지만은 생지를 깔고 좀 정신력이 일단 강해요. 정신력도 강해. 천을견을 깔았으니까 어디 가나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또 가을이죠. 추운 계절에 정화는 난로도 돼. 어디 가나 인기 있어. 난로가 꺼지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가나 인기 있어. 아직 우리가 정화
기지로는 안 배웠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정화가 유월장대로 못다는 사람 없어요. 생계를 가지고 있고 정신력이 강하고 못다는 사람은 어디 가나 적응 잘하고. 그러고 대체적으로 남자 유월장들은 정화가 아니라도 남자 유월장들은 잘 살아요. 여자하고 달라. 왜잘 살까? 신유가 있는데 신은 성과라겠죠. 과일을 잘 익은 거예요, 성과. 유는 숙과라겠죠, 숙과. 딱딱한 열매. 시골에 감이 다 따고 나서 까치밥으로 몇개 남겨놓죠. 예. 남겨놓잖아, 홍시. 그럼 홍시가 다 떨어지고 나면 뭐 거기 뭐가 남아? 씨앗만 남잖아요. 그게 유고. 아주 딱딱한 씨앗인 거예요. 딱딱한 씨앗. 그래서 딱딱한 씨앗. 그래서 남자 유월장들 대체적으로 잘 사는데 정화는 유무가 생기기 때문에 더잘 산다고 봐. 그래서 정화가 유월장들은 정화 화룻불도 되거든. 화룻불이 꺼지지 않는 화룻불이야. 화룻불이 꺼지잖아. 그럼 잘 살겠어, 못 살아. 잘 살잖아. 근데 또 공통점 하나 있어. 남자 유월장들은 좀처럼 아프지 않아. 좀처럼 아프지 않은데 한번 아프면은 약발이 잘 너무하시죠. 안 되는 게또 남자 유월장 특징. 남자 유월장 대체적으로 잘 산다. 특히 정화는 생기니까 꺼지지 않는 화룻불이라서 잘 살아. 일단 정신력도 강하고 대체적으로. 근데 천간의 글자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기토하고 무토가 있어요. 이거는 한쪽으로 보면 식신, 한쪽으로 보면 상관인데 식신 상관은 생계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잖아요. 식신 상관을 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재욕이라 그랬죠? 재욕. 돈을 벌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강하다.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는 기토 일을 해도 좋고 무토 일을 해도 좋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돈 되는 일은 다 쫓아다닌다고도 봐. 돈 되는 일. 난 기토로 돈을 벌어도 되고 무토로도 돈을 벌어도 되고 식신이든 상관이든 생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는 뭐가 돈이다? 화생도 토생도 아까 생각지 말아요. 금이 돈인데 전부 금이 돈이다. 근데 천간에 없죠. 네. 그러니까 천간에 없는데 돈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돈 있다 없다. 있다. 돈은 많아. 많다. 신유가 또 신음살이죠. 네. 신음살. 돈 있어도 없다. 돈이 없어도 없다. 신음살. 돈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이야. 돈 있으면서도 육아 스트레스니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결혼하게 되면 차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기도 해. 그러기도 하지만은 돈좀 빌려달라고 하면 분명히 있는 데도 없다 그래. 신음자 감추는 기운이잖아. 신유. 신유죠? 화강 기운이잖아. 감추는 기운. 근데 유란 글자를 보면 또 스트레스도 되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가. 세금. 철새계가 묘일술 약병인자니까 유가 절단 의미에서 이야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다겠죠. 네. 그러니까 또 유란 글자는 이쁜 잔이야. 표피잔도 이쁜 거 투박한 거 아니고 머그잔 이런 것은 유금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양주잔 멋있죠. 이런 것도 유금이 항상.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한테는 돈이잖아. 보석도 되고. 그러니까 어디서 이룰 수도 있다. 어디서? 보석관련 양주집에서 이럴 수도 있고, 양수치 커피집에서 이럴 수도 있고, 액세서리도 좋고, 요금 액세서리도 되고, 보석장도 할 수도 있고, 그게 나 활동 무대고 돈이잖아요. 자주도. 또, 유가 유산균도 되니까 탁주도 되거든. 탁주, 막걸리, 탁주, 바이오 요구르트, 뭐, 이런 거다 요금의 물상이잖아. 근데 내가 조심할 것은 화생토면 탁수를 일으키잖아요. 화생토 나의 식신이 나의 말과 행동 탁수를 일으키니까 어디 가서나 행동은 좀 조심해라. 그게 김탁수로 해서 내가 나의 정화한테 흙탕물을 끼얹어주죠. 망신수 있다. 망신수 있다.
만주. 응? 근데 여기서 기토가 살까 못 살까? 이 흙탕물 속에서 기토는 임수를 보면요. 기토가 임수를 볼때 기토가 신약하잖아요. 임수가 네.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김탁수도 기토는 흙채도비 사라져 버리거든. 임수는 그냥 맑은 물에 흙탕물이 좀 튀겼을 뿐이고 기토는 사라져요. 기토 아버지도 되겠죠. 아버지 살아 계실까 싶고, 물론 아버지도 문창성과를 똑똑한데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정화가 없으면 살겠어 못 살아. 정화는 아주 확실히 기토는 정화를 굉장히 반기겠죠. 그러니까 정화 편인이죠. 아버지는 편인 전문직일 수 있는 확률이 전문직이니까 사자 돌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화생토 토국토인데 이 부부 사이는 방합을 했으니까 같은 지역에서 만나서 결혼했지만 온 부부가 온수지간끼리 만났잖아. 전생 온수끼리 만나고 다투고 김탁수로 오죠. 부모님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신이나 술이 오면 잡금이 된다 네. 그랬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랬죠. 근데 네. 지금은 괜찮은데 말년에 그러고 여기는 자식도 되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자식이 내 돈을 갖다가 흠집을 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돼. 근데 정화는 경금을 녹이는데 이 신금 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이 녹여요. 신금 오화로만 그렇지. 녹이죠. 우와. 지지의 신금은 오화로만 녹여. 오화로만. 근데 오화로만 녹이는데 오화가 신금 녹이는데 오화도 원국에 없지만 오화 와도 쫙 늦게 오잖아요. 뭐 네. 그런 의미가 없는데. 못 그런데 녹여. 이 신금을 녹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 녹일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히 살아. 굉장히 부지런히 사는 게밥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 오화가 천간의 정화는 경금만 녹여요. 지지의 신금은 오화로만 녹여. 그런데 이 신금을 녹이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다녀. 그러니까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어. 부지런히 사니까, 남보다 더 부지런히 사니까 밥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 말이에요. 운시도 경술 개강이죠. 개강이면 일단 똑똑해. 일단 똑똑해. 근데 되게 요즘 내가 이걸 잘안 써먹는데, 운시 개강일주들은요, 태어날 때 되게 가정이 능력치 못하고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랬는데, 내가 잘안 써. 옛날 사람들은 좀잘 맞는데, 요즘은 그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별로 없으니까 내가 안 써먹는데, 그럴 확률도 있어. 자. 이제 갑진년이 왔어. 갑목이 어디서 왔어요? 없죠? 없어. 없으니까, 팔자에 없는 갑이면 일단 갖기 하고 그러죠. 갖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정림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금년에 직장 잡을 확률이 높고, 직장 안 잡았다면, 직장 잡을 확률이 높고, 진유합을, 월지합을 했죠. 월지합은 이동수예요. 동수 이동수가 있고, 또 일지합을 했죠. 변호사 일지합은 육합이 결혼운도 된다겠죠. 그래서 금년에는 직장 잡아서 이동수 사는 곳 주거지 이동도 있고 결혼 운도 되고 결혼 운이 돼도 꼭 결혼할까? 아니야 하기 결혼 싫으면 안 운이 하죠. 온 거야 오늘은. 네. 근데 요즘 결혼 운이 와도 아는 사람 많으니까 네. 당신 금년에 꼭 결혼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든지 아니다 그 말이야. 결혼 운이 왔다는 거지. 자, 이사도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나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 맞고요. 부모님 사이도 안 좋고 맨날 돈 타령만 하고 살아요. 아, 이 친구가 돈 탈행한다고? 네. 맨날 돈 벌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식상생계에 양쪽 끼고 있으니까, 쟤 여기 아까 강하자 했지. 예. 네. 예. 네. 근데 돈은 없어요. 이제 앞으로 벌겠지, 이제 33살이. 맨날 돈 없다고 돈 내놓으라 그래요. 아, 근데 앞으로는
아, 아들인갑네. 네. 아. 앞으로 벌게 되겠죠. 그리고 아빠가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해도 죽어도 아빠하고는 안 맞아서 같이 못 있겠다고 안 하고 저 혼자 나가서 살아요. 여기서 기토가 아버지 맞네. 아버지는 기토가 임수 막아요, 못 막아요? 기토 못 모래로 막아요. 모래성을 쌓고 있는 형상이거든. 모래밭에 바닷물 들어오면 모래성 무너지죠. 네. 사주로 여기서 봐서는 아버지 사업은 백전백패야.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기토가 임수를 보기 때문에 돈 되는 곳은 다 쫓아다녀. 굉장히 바쁘게 살 거야, 아버지 사업 본다고. 그럴까요? 네, 돈 되는 곳은 다 쫓아다니, 기토 임수는. 일은 밤낮으로 해요. 근데, 흙탕물로 해서 기토 모래성 무너졌잖아. 그 이미 이혼했어요. 아, 했어요? 네. 잘했어. 그렇다고, 뭐, 격려는 못 해주겠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임신이네. 아버지, 엄마가 임신이야. 엄마가 똑똑한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거의 신랑을 먹여 살리다시피 했고요. 성공을 시켜놓고 나왔어요. 임신이네. 엄마가 장생제를 썰고, 이거 기토 못 산다니까, 여기서. 빨리 헤어져 줘야 돼. 그러면 네. 여기서 기토 죽잖아요. 그래서 죽죠. 그 사업을 하게끔 해주고 나왔어요. 잘 이혼했다니까. 그 기우 앞, 기우 남편 살리는 길이야. 남편도 문창성 깔았으니까 똑똑하잖아. 네, 아들도 잘생겼고요. 응. 인기는 많은데, 자기 실속이 없어서 문제지. 지금 해자축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어디 가서 인기만 있을 뿐이야, 겨울에 날로. 인기만 있을 뿐이지, 지금 해자축이 관대운을 타고 있는데. 이 정화가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어요, 여기가. 힘들어. 건강 안쓰러워요. 갑인대운에 가야 돼. 아. 갑인대운 가면은 돈잘 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결혼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결혼 안 했죠? 결혼 안 했는데 여자는 끊이질 않아요. 어디 가서 인기가 있으니까 그거 밑에 전부 재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6월에는 뭐가 필요해요? 지지에. 오미술. 오미술이 없잖아. 이거 사실 냉골이잖아. 그러니까 결혼하기는 쉽지 않은 거야. 그리고 결혼한다면은 지지에 뭐가 많은 사람? 화가 화가 많은 많은 사람 만나면 잘 살아. 지지 화가 많은 사람. 예, 집에 잘안 들어올 것 같은데 잘 돌아요? 혼자 나가 살아요. 나가 살아? 근데 집에 안 들어왔다. 네, 집에 들어오면 냉골인데, 뭐. 이미 독립했어요. 독립 안 해도 안 들어와. 집에 전부 차지찬 글자가 있는데 들어오고 싶냐고. 안 들어오지. 밖에는 나는, 정말 나는 밖에 나가면 인기 있는데. 집에는 안 들어오지. 조심할 것은 항상 은행을 좀 신경 쓰시라. 네. 갑인대운부터는 발복한다. 해자축, 겨울을 타면은 정화는 인기는 있을망정 나한테 실속은 없어요. 힘들어요.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야 되는데 정화에 근이 오는 것은 굉장히 좋죠.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는 좋아. 특히 이제 사오미가 너무 늦게 오는데 한 40대 사오미를 탔으면 잘 나갈 텐데 좀 그래. 운을 좀 여름 대운을 못 하고 있는 게좀 흠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 질문. 이분은 직업이 뭐예요? 뭐 이것저것 다 해요. 아, 할수 있는 반응이. 근데 보통 이제 음식 쪽에 일을 많이 해요. 아, 그러면 육수, 아까 유급 입이야. 임시 해야겠죠? 네. 혹시 말은 잘하나요? 네, 말도 잘해요. 유머가 있어요.
말이 유금 도와도 되지만은 유가 쌀쌀맞은 글자도 돼. 굉장히 체지잖아요. 서리빨이잖아, 서리빨. 파생토 하면은 기우잖아, 기우. 파생토는 내가 식상에 뭘 깔았어? 유금을 깔았잖아. 유금이 추상이거든요. 가을에 소리같이 말이 아주 날카롭게 도지만 도와줘. 부드럽게 돈다, 그 말이야. 내 기분에 따라서. 말이 아주 부드럽게, 이쁘게 또 하지만은 때로는 추상이야. 아주 날카롭게. 서리빨이야. 혹시 이복 동생은 없죠? 네, 없어요. 오히려 여동생이 잘 나가서 오빠를 도와주는 형국이에요. 선생님 질문했습니다. 네. 저기 그 유금이 도화이면서 재성인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까 이거는 화생토 토생금과는 생극지하니까 돈이라 그랬잖아요. 돈으로 그냥 보라고, 재성으로. 근데 유금이 아까 저 술잔도 되고 커피잔도 되고 유금이 음식도 되거든. 음식도 되니까 아까 음식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한다겠죠. 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양주집에서도 이러지 않았냐고 본 거예요. 유금 양주잔도 되거든. 근데 그 도축 고기 그 성형하는 거 부위별로 이렇게 성형하는 거 그런 거. 또 요금이 절단이라겠죠. 일단 그래서 네. 요약할게. 가서 고기를 자르고 있구만. 예, 고기도 이렇게 소고기 부위별로 이렇게 하는 그거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요금이 칼이니까 절단. 소고기를 절단하고 있구만. 고기 절단이. 이렇게 물상을 하나하나 익혀가면 직업도 나올 수가 있다니까. 아빠가 금형 사업을 하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 맞는지 못하더라고요. 기토가 아버지인데 기토는 굉장히 차지요, 현재. 정화가 그립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화로 화생토 받고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싶은데 만나면 둘이 유유형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야, 예, 이거. 맞아요. 만나면 또 다투어, 이거. 또 예, 만나면 스트레스니까 싸워요.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아. 서로 스트레스 주고받고 유유형이 걸려있잖아, 지금. 아. 아빠는 얘를 굉장히 찾지. 따뜻한 화가 그립잖아. 선생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 정화가 다 설계되고 밑에는 다잘그안 정화. 들려요. 볼륨 좀 키워보세요. 아, 정화가 지금 다 식신으로 설계되고 밑에 지지가 다 제로만 돼 있는데 지금 생지를 두 개나 깔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화 자체로 봐주는 거죠, 선생님. 설계를 했는데 문을 생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정화가 버티고 있다. 그렇지. 아까 생지를 깔고 있으니까 정신력이 강하다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화 효율성 무조건 잘 산다니까. 꺼지지 않는 화로불이 항상 화로불이 잘 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인기가 있어요. 따뜻한 화로불이 왔잖아. 6월에 6월은 찬서리가 내리는 한로 계절이라고. 그때 난로가 왔어. 그럼 다 반기잖아. 근데 난로가 꺼져가는 난로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난로거든. 생지를 깔아서. 그리고 천일균을 깔고 있으면은 어디가나 인기가 있어. 생긴 건 연예인급으로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많구만. 지지에 전부 제국을 짜고. 에, 여자가 끊이질 않아요. 아기 때도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네. 근데 인물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계축 때문에 가장 힘들지. 하여튼 정화는 계수를 싫어해. 그것도 유축 합이 되면 스트레스 구글자니까 굉장히 힘들지.
해수욕 때문에 겨울에 막바지 삼동 지대를 넘기면 이제 새봄이 가빈부터 오잖아요. 가빈대로 가야 봄이 오면서 정원을 살아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기 선생님. 저기 선생님. 예. 거기 무오하고 정화하고 그다음에 신유 이렇게 일법 선전인가요? 정, 무, 신, 용. 그렇지. 1급 선전이지. 응, 잘 보셨네. 여기 1급 선전이잖아요. 1급 선전이니까, 나이 들어서 좀 정신적인 문제니까. 그럴 수는 있어. 정신적인 문제니까 뭐. 술 좋아하냐? 술은 안 좋아해요. 돈 벌면 마약 하겠네. 어이구야.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알코올이라고 마약 중독밖에 돼 있어? 돈이 많잖아. 여자들 많고. 좋아하잖아. 인물도 탤런트라며. 돈 많고 그러면 뭐 하겠어? 아이고. 남자들은 돈 많으면 여자를 찾게 돼 있어. 그러려면 도박을 한다든지. 그것에 만족을 못 하니까 어디로 가게? 도박도 해보고, 여자도 사귀어보고, 다 해봤어. 그런데 만족이 안 돼. 쾌락은 끝이 없어. 최종 쪽으로 가는 것이 어디예요? 마약의 마약. 최종 쪽으로. 종착지에 거기까지 죽는 거야. 선생님, 선생님, 이분이 일간을 도와주는 그 생각지 알아보면은 일간을 도와주는 그 호행들이 지금 없기는 한데 상당히 신약하다고 보거든요. 엄청 약하다고 오행으로는 보는. 진약하죠. 네, 엄청 약하고 이제. 운생격으로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오행기하고 운생기하고 좀 달라. 운생기는 되게 정신력이에요. 네, 정신력은 강하다고 굉장히 보는데, 강하지. 예. 네, 그런데 이분이 죄를 이렇게 많이 깔고 있으니까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할 건데 언제쯤이나 이분이 그 자기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갑인대고 낫다. 갑인데요. 개축까지는 안 돼. 예축까지는 겨울이 오면서 개수를 또 싫어하잖아, 정화가. 또 유축 금이 돼서 뭐 제국을 짜도 돈 번다고 보시면 안 된다니까 스트레스 그게 불과한 거예요. 엄청 스트레스 받고 사는. 이거는 갑인대운 가야 돼. 을묘는요? 을묘는 습하잖아. 아니, 그건 아니지. 제가 기문이어야 돼. 여기 묘가 뭐예요? 인생이 기문이잖아. 제가 와서 기문이 이렇게 그래도 갑인 을묘 자체는 좋다니까. 일단 천극자로 가기 때문에 인생운을 타잖아요. 여기서는 부모 이혼수가 딱돼 있네 보니까. 예, 부모 이혼했어, 이사주에.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돼, 논리. 응? 그렇지. 이모 도와잖아, 도와. 내가 도와거나 망신이면 부모 이혼수지, 뭐. 두번 결혼이라 했잖아, 부모. 결혼할 때, 선생님이 결혼할 때 남편을 먼저 좋아해서 고백했나? 아니요. 그러면 남편이 따라다녔죠. 따라다녔어? 저는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는 저는 신이 이렇게 방향을 틀었는데. 그리고 저는 대기업을 다녔고 아빠는 공돌이여가지고 반대도 엄청 했어요. 여기서 임신이 선생님이야. 생질 깔고 있고 총명하고 근데 기토하고 탁수가 돼 전생 온수라 했잖아. 김탁수는 전생 온수야. 그러니까 기토는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토가 임수를 보면요 돈 되는 거다 쫓아다니는데 전부 모래성 돈을 보니까
바닷물 한번 들어 모래 다 쓰러져가기 때문에 돈 사업하면 백전백패야. 남편 절대 돈 벌면 안 사업하면 안 돼. 그냥 월급 생활해. 아니면 기술직이든지. 근데 엄마 지금 편의점. 사업해요, 금영. 응? 근데 지금 사업하면 돈 사업해요. 벌어요, 그럼? 예, 금영업해요. 돈 금영은 벌어? 돈 기술직 번다 아니에요? 해도 남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고 이렇게 대학교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남편 사주가 지금 운이 좋았을 때라고 볼수 있지. 그리고 그런 거 같이 살면은 안 돼. 죽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니까 이제 아마 남편 사주가 운이 좋게 흘러갈 거야. 그러니까 이혼이 되면서 돈을 벌어. 이 사주에서 벌겠냐고. 돈은 못번 것이 아니라 저가 죽는다니까 한강에 빠져 죽잖아 지금. 흙탕물로 변해서 그거 찾을 길이 없지. 한강 아, 물은 잠시 제가 흙탕물이지. 이혼할 때도 제가 고집부려서 이혼했어요. 괜히 고집부려서? 네, 왜? 신랑은 이혼 죽어도 안 해주겠다 그랬는데. 아, 안 해주면은 남편 여기서 죽어. 네, 근데 제가 끝까지 이혼해달라고 하고 나왔어요. 선생님, 그거는 잘하셨어. 남편 살린 거야. 살렸잖아. 그럼 아, 진짜 살수 있어? 용술 대운이에요, 신의 대운이에요, 이혼 대운이. 2006, 네? 2006년도에 한것 같은데. 2006년? 신의 대운. 2006년도면은 18년 전인가? 아, 그 18년 전이지. 정도 된것 같아요. 18년 전이면 15살이니까. 아니, 경술도 일찍은 내었네. 2006년도. 네. 또 질문 있어요? 저기 임수 입장에서는 무토가 또 다른 배우자가 아닐까요? 임수한테. 무토 예. 또 다른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무신. 근데 기토보다는 훨씬 무신나. 무토는 토크쇼를 해주거든. 혼자 사세요, 지금? 네. 무신 나오는데? 그리고 임자대운의 임수와 정임합할 때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이거는 엄마 사주가 아닌데요? 아들 사주인데요? 여기서는 정화가 임수하고 합부려도 연애사도 되고 직장 잡을 수도 있고 그러지. 직장이요? 그렇게 아들이 아들 사주잖아요. 정화가 임수 정관하고 합을 했으니까 창관하고 연애사도 된다니까 연애사도 되고 관하고 합을 했으니까 직장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런 운이다 그 말이야. 요금을 잘 쓰고 있네. 요금이 아주 현침살에다가 칼 되니까 칼로 또 음식 요금이 음식이라 그랬죠. 음식 장사도 되고 칼로 아주 고기를 세부적으로 아주 해체를 시키구만. 좀 사주 구성이 좋았다면 의학계 종사해야 돼. 아니요, 그건 사기수 아니야. 이거는 그렇지. 금년에도 갑진년이니까 갑기하고 정화 임수하고 하버리니까 금년에 뭐라 하겠어. 연애사도 되고 직장을 하고 있고 또 진유 하버리니까 결혼 운도 되고 또 월지 합이니까 이동수도 되고. 근데 이 결혼 운이라고 해서 꼭 아니다 그 말이야. 본인이 안 하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요즘 또 조건을 많이 따지니까 조건이 안 맞으면 안올 수도 있고, 결혼 운은 맞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분은 지지의 화가 강하신 분을 만나시는 게 좋으신가요? 그렇죠. 네, 지지에 보면 어때요? 냉골에다가 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냉골 집안이잖아요. 그런 집에 안 들어온다고. 결혼해도 마찬가지. 결혼해도 가정 유지가 어려운데, 한다면은 여자 사주에 화가 많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그러더라고. 도움을 해줘, 상대가. 이제 결혼하면은 무신이 처가 되는 거지. 문득 알았어. 문득 알았어. 똑똑하잖아. 똑똑하고. 묻혀 지금 있다니까. 사귀는 여자애가 대학원 나와가지고, 예, 걔랑 지금 사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야. 좀 점잖아요? 예, 조용해요. 좀 점잖고, 왜냐, 무토의 정화, 인수를 딱 끼고 있잖아. 굉장히 똑똑한 여자인데. 왜냐면 무토 입장에서는 정화, 인성, 인수를 끼고 있으면 또 식신 상관을 다 쓰잖아요. 토금 식상으로 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지. 무토, 신금, 최광속도 캐다가 유금, 보석도 캐고 자존심도 굉장히 셀 거예요. 네, 집안도 괜찮은데, 여자는 결혼하려 그러는데, 아들이 아직 안 하려 그래요. 금년 결혼 운이라도 봐, 안다니 본인이. 선생님, 정화 입장에서 신금이 욕지 아닙니까? 맞아요, 욕지. 그 무토 입장에선 유금이 사지 아닙니까? 사지 맞지? 사지잖아요. 정유의 무토는 사지죠. 그러면은 차가 내 앞에서 말잘 듣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차가 와이프가 말을 잘 들어줘. 차가 정화 화생토 봐도 조금 식상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유금 캐때 굉장히 자존심 세요. 그러면 또 결혼하면 무신이 여자가 되면 네. 색친생활이 연사가 되면 선생님이 남의 자식 키운다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보면 안 돼. 자기 사주에서. 여기서는 똑똑한 여자라고 저기 선생님, 해야지. 예. 갑진이 들어오면서 진유금 월지하고 합을 해서 아까 이제 이동이라 그랬는데 보통 월지를 충할 때 직주 이동이 있다고 배웠는데 합도 마찬가지일까요? 합하고 충다 이동수인데 합은 자일하겠어.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 네. 맘인데 충은 어쩔 수 없이 타이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이동수. 그러니까 묘가 오면은 묘충을 오면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사를 해야 돼. 이동을. 뭐 집이 주인이 비워달라든지 뭐 그런 현상이 있죠.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맞을 것 같아. 왜냐면 법적으로 몇년딱 정해져 있잖아. 옛날에는 뭐 기한 안에 있어도 주인을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계면년인데 묘충이 있으니까 어땠을까? 이사했을까?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했었어요. 아, 작년에 이동수는 없었어요? 네. 월지충은 주거 이동수도 되지만은 직장 이동수도 된다니까, 환경이니까. 직장 변동수는 작년에. 있었어요. 그렇게 직장 이동수가 있든지 환경이 이동이니까. 지금 프리랜서 비슷한 거예요?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때 가가지고 그때마다 일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어느 식당 한 군데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회의가 안 맞으면 잘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기도 하지만은 활동 능력 부지런한 성격이라요, 매우 사장이 중요한 게으른 걸못 봐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돼요. 하여튼 재성은 돈도 되지만 내 활동 무대가 4개나 있잖아요. 근데
큰 바운더리는 벗어나질 못해. 지금 어디서 사는지 몰라도 그 지역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왜냐면 동물 진료가 방학이잖아. 같은 지역. 아하. 같은 지역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선생님,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저 월지에 진유합이면 시체합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그건 대운에서. 대운에서요? 아, 이 예, 대운에, 이 대운에.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대운에서 합을 때만. 아, 예, 대운에서 합은 살아났습니다. 월지 격을 묶은다는 의미가 있다겠죠. 네. 세운에서 온건 아니고. 세운에서 온 것은 단지 환경의 변동으로 보시면 돼.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예. 저기 여기는 금이 네 개나 있어서 왕한 오행은 살기하라는 걸 책에서 본것 같은데 만약 여기에 화대운이 들어오면 좋은 건가요? 화대운은 이 사주는 좋죠. 좋다고. 아까 생극자로 가기 때문에 일간을 강해진 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인묘대운은 인생운을 타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갑인대운은 인신충이 두개 걸려 있었는데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살고 잘 나가요. 갑인대운부터 발복한다고 보시면 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정화가 6월에 정화니까요. 6월에 예. 정화에 다시 또 유를 깔았으니까 그렇게 정화가 신약하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아, 오행으로는 신약하지. 근데 아, 운성기로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신력. 머리는 좋고 정신력은 강하다. 그냥 정신력은 강한 거예요. 예, 근데 지지 1점은 저렇게 화기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그런데 또 아까 되나? 내가 최초에 설명했어요. 정화의 네네. 특성은 꺼지지 않는 하루뿔이라서 어디 가나 인기가 있고 잘 산다, 기본적으로. 근데 생극주화로 보더라도, 생극주화로 보더라도 정화 유호증은 잘 산다니까? 그리고 저 남자들은 유호증이 못산 사람 없어요. 남자 유호증 다잘 살아요. 아까 설명을 했죠. 숙과기 때문에. 딱딱한 열매이기 때문에.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하늘의 씨앗이 땅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대운에서도 유대운을 탔잖아요. 여자들 유대운은 뭐라 그랬어요? 아픈 사, 유수가 이혼수, 굉장히 수술수. 많고 애정사, 건강사에 반드시 문제가 온다 그랬죠. 근데 네. 남자 유대운은 굉장히 좋아요. 아하. 약간 씨앗이 땅에 해방 난다고 떨어져서.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운은 돈을 벌어요, 남자들. 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 대박에. 선생님, 지금 신자, 지금 임자대운이랑 신자 합을 시작 해가지고 그랬죠? 형이 시차죠. 일어났잖아요. 응? 지금 임자대운이랑 신자 합을 해가지고 유유형이 일어나잖아요, 선생님. 임자대운. 예, 자, 신자 합을 해가지고. 아, 신자 합을 하니까 유유형 거천자. 그럴 운이 온 거지. 그러면 10년 내내 형이 유유형이 아니라니까. 네. 이 운에서 세운을 보란 얘기예요. 이를테면은 사가 오면 사신 합을 하면 유유형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유유형은 뭐예요? 직장도 되고 활동 못하니까 돈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형이니까 스트레스 받고 조정할 일이 많은 거지. 내 직업에 대해서 아니면은 사가 와도 그럴 확률 신자 합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인이 와서 인신충으로 해도 유유형을 하고 이런 변화를 좀 보면 되지. 그럴 때는 직장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조정하고 신경 쓸 일이 많은 거지. 그런 운에는 유유형을 하니까 또 유유형을 하니까 뭐예요? 칼이 둘이 부딪혔죠. 네. 그래 상처나겠어 안 나겠어. 수술수. 상처날 상처나. 확률이 있지. 또 더군다나 칼잡이잖아. 네. 그럴 일이 있는 거예요. 상처날 일이. 선생님, 네. 올해 그 지금 임자대운인데요. 원국에도 신금이 있고 올해 또 갑진년이 있어서 진토가 오면 이렇게 왔는데 혹시 이것도 같이 또 신자진 같이 이렇게 숙으로도 볼수 있나요? 어, 그렇게는 안 봐.
세운 회사 사업으로 보지 말아야겠죠. 이건 대우는 계절이라고. 근데 자유파 신자합을 이룰 수 있는 대우이고, 그리고 대우는 어디 왔어? 한 겨울에 왔잖아. 서울. 근데 금년에 갑진년이 와서 신자지 죽고 그렇게는 안 보는 거야.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인사시 형사도 걸리고 사막 안 걸릴 해가 별로 있을까? 그런 사람 많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것만 저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네. 대우는 나한테 환경을 조성해주고 실질적인 그것은 언제 일어나? 세월에서 일어난다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무진월이죠? 네, 무진월. 무진단. 자, 여기는 신자합을 해서 갑진년에 진유학 진약 무진년 또 진유학 진약 이렇게도 보는데 얼마나 복잡해. 머리가 복잡해. 그 뭐. 답을 내봐. 그래가지고. 얼마나 복잡한지. 못하겠어. 답을 내봐라니까? 답 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얘가 또 진대운이야. 내용이야. 진유압, 갑진년의 진유압, 무진울의 진유압. 이거 설명을 해봐. 이거 무슨 현상이든 안지. 안 머리 되잖아. 아프, 왜 네. 사주를 어렵게 보려고 그래? 월은 그래서 내가 무시해요. 무시해. 여러분, 진울 되면 항상 진유압 두번 하잖아. 그러면 진유압을, 뭐라 그랬어? 이동수. 맨날 진울에 이동해야 되고, 진울에 또 결혼 또 해야 돼? 아, 아니. 안 된가, 그게? 이 노래는 인신충 두번 해야 되잖아. 네. 또, 요거래는 묘충 두번 해야 되고. 해년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돼. 맨날에 안 되지. 그래서 올해는 보지 마라. 의미가 없다. 새 운이란 거죠. 새 군이라겠어. 군. 임금 군자도 써요. 임금 그 해를 지배해야지. 올이란 게 아무 의미 자체가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진까지 갖다 대본 사람도 있어.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잖아. 일진까지 대본. 오늘 일진 뭐해? 병신? 병술? 아유. 그럼 신유술 방아 잡네? 금년 오는 돈 버리겠네? 오늘 큰돈 들어오잖아. 됐다? 그런 거 보지 말아야 되지.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매달리면은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려. 그래도 나 일진 본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그래. 매일 그 일진에 쌓여갖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싶어. 노이로제 걸리잖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진 보고 오늘 좋은 일 있으면 괜찮은데 나쁜 일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고민해야 될거 아니야. 왜 일진을 보냐 말이야. 혼자 스트레스 만들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노리에 걸리냐고. 자, 또 다른 질문 없죠? 선생님, 예. 그 갑목이 47대 갑인대운에 예. 갑목이 무토로 가는 게더 그림이 좋아 보이는데 기토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갑목이 오면 갑기 하버렸겠지. 네. 그러면 정화 입장을 정림합을 하잖아요. 그렇게 관의 문제가 이러니까 직장 문제 뭐 합해가지고 이런 갑목을 못 쓰나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지. 갑기합은 정림합. 금년에도 아까 얘기했죠. 아. 갑기합은 정림합 한다고. 선생님, 예. 네. 이 그리고 그러기도 시점에, 네. 하지만은 또 갑목대로 또 정화도 신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합해서 없어진 건 아니에요. 각 정화한테도 인수니까 심지 역할을 해주고 문서 문제도 일어나고 그러겠죠. 상관의 핵이 선생님 뭐가 네. 될까요? 천간에. 핵이요. 아, 이 사주는 천간에 핵이 별로 없지. 생극장. 근데 정화 입장에서 쓸수 있는 글자는 기토뿐이 없잖아. 그러니까 화생토 할 수밖에 없잖아. 이 화생토는 앞에 큰 산이 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화생토 갖고 있으니까 쓸수 있는 글자는 기토뿐이 없잖아. 죽으나 사나 난 기토를 써야 되잖아. 화생토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감사합니다. 정화가 화생토 하면서 오행기는 굉장히 설기 당해지면은 괜찮아요. 요금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금 깔고 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하루끼리 찍힌 화성토도 절대로 괜찮다 그 말이에요. 유금이 없었더라고요. 화성토면 정화 아주 기진맥진하겠죠. 그런데 네. 정신력이 딱 빠져나갔잖아. 건망증에다가 기억상실에다가 뭐 기억력 감퇴에다가 뭐. 그렇겠죠. 근데 유금이 있기 때문에 화성토도 끄떡 없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하루끼리 있기 때문에 화성토도 충분히 할수 있어. 그래 얘는 우리 가서 일해도 열심히 아주 잘할 수 있다니까. 자, 또 질문 더 없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